많이 지키는 뭐 이렇게 루틴 같은 거 있으셨어요 혹시? 저는 라디오도 뭐 오래 했지만 텔레비전 토크쇼도 많이 했죠. 그렇죠. 어떤 손님들은 아픈 얘기 많이 해요. 그래서 청취자들이 좋아해요. 막 아픈 아, 네. 많이 과거사 뭐 네, 아픈 네. 과거사들. 또. 근데 그런 진행자들이 오래 못 가요. 아. 인기가 많다가 어느 날 확 식어요. 그래서 제가 세운 루틴 뭐 예. 원칙 그럼 출연자가 오면 물어봐요. 제일 꼭 하고 싶은 얘기, 자랑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? 이것만은 감추고 싶다 하는 게 뭡니까? 그런 거 있습니까? 그럼 또 얘기해요. 그럼 제가 그 두 가지 꼭 지킬게요. 근데 그거 빼줄게요. 그거 물어볼게요. 이거 꼭 얘기할게요. 예. 그렇게 하고 해요. 그렇게 해서 하면 그분하고 절대로 관계가 나빠지지 않아요. 예예. 예. 딱 선을 지켜서 예. 그 안쪽에서만 얘기하고. 물론 뭐 잘 안 지켜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아, 그 완벽한 건 아니군요. 다른 데 가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 혹시 이 내용 편집해드리면 좋겠어요. 저희가 꼭 편집을 할게요. 아니 뜻한 바대로 되진 않을 때도 있지만 이런 얘기시지. 아니 루틴은 그런 기본 원칙이네요. 예. 야 근데 진짜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저는 우리 최명리 선배님은 단 한 번도 우리 최명리 선배님은 단 한 번도 아니에요 뭐 이런 게 없어요. 그런 말은 내용이 없었잖아요. 아니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보통 이렇게 아내가까지 들어준다는 거는 사실 그 문헌에서만 봐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잘 들어주는 아내 문헌 뭐. 너무 웃기다 문헌 네. 이렇게 부부가 나오시는 경우가 처음이 아니잖아요. 이렇게 오디오 안 물리는 부분은 진짜. 처음이에요. 그렇지. 그리고 아, 각자 얘기를 다 이렇게 들어주시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. 이 사람 하는 일이나 관장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참견이나 의견도 안 낸다고 그랬잖아요. 네. 이 사람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해 본 적이 없어요. 아, 그런데 야. 요즘에 와서 제가 정치 오래 하는 동안에 관계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. 네. 요즘에 와서 아 누구는 그때 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아, 이제 와서 이제 말할 수 있다. 속으로 내가 놀래요.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지? 내색한 적도 없어요. 정말 속이 깊으신 그런 면이 있는 거죠. 예, 예. 그런 성품은 타고 나야 되는 거죠. 그래요. 급하게 제가 이렇게 바꿀 수는 없죠. 근데 막 속은 막 썩어가는데 참으시는 건지. 아니 뭐 한창 활동하실 때는 피치 못할 사정들이 많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정말 아닌 것 같을 때만 얘기했는데 왜냐면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요즘 보면 다 떠오를 때가 있죠. 옛날에 그런 생각했던 거를 요즘 좀 얘기할 때가 있죠. 근데 그 현장에서 난 바로 삭히고 그냥 믿어주고 이렇게 바로 마음에 안 들지? 나와봐. 그치? 나와봐 하면 다행이지. 현장에서 얘기하지. 남들 다 모르는데. 야! 바로 밖에서 얘기하자. 내가 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해! 야! 죽어!